겨울철 갈리기 보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까지 제가 이게 하우스 안에 좀 간다고 한번 이용을 했거든요. 이용을 한 후에는 이 부분만 잘 체크해 두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내년 봄에도 뭐올 봄이나 이렇게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통 시동 끄실 때는 여기 스위치로 해서 꺼버리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사용하고 무조건 끌 때는 반드시 연료 탱크 밑에 연료 밸브가 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연료 밸브만 잠궈서 계속 시동을 켜 두십시오. 그렇게 한 후에 지금 보시면은 연료 밸브에서 연결된 이 부분이 카브레타 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잠그면은 이 카브레타 쪽으로 간이 연료 간에만 지금 고여 있는 기름을 휘발유를 태울 거거든요. 태워서 이 카브레타 안쪽에 있는 연료를 완전히 연소시켜서 이곳을 비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 추후에 카브레타 쪽이 뭐 고착이 돼서 생기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예초기라든지 갈리기라든지 카브레타가 있는 농기계를 해마다 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원리만 알면은 앞으로는 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셨다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료 밸브만 잠그고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은 간 속이나 이렇게 카브레타 안에만 고여 있는 것만 태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이게 시동이 꺼지거든요. 그때 이제 킥박스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뭐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겨울철뿐만 아니라 평소에 농기계를 이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두시면은 추후에 뭐 여름에 발생하는 뭐 카브레타 고착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반드시 이 작업을 한 후에는 레버라든지 경운기 같은 경우는 뭐 잠금 레버 같은 걸 풀어주셔야지만 추후에 이게 와이어나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갈리기는 세척을 한 후에 보관하십시오. 저는 지금 뭐 비가 오고 뭐 날이 춥기 때문에 지금 세척을 못하고 이대로 뒀지만은 세척을 하신 후에 해야지만 이게 녹슨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이흙 속에는 철분기가 많아서 빨리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 후에 보관하시고요. 세척을 하실 때는 기아기 쪽에 가까우면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세척을 하시고요. 앞에 로터리 쪽만 하실 때는 시동을 끈 후에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몰라서 그냥 하시다 보면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염두에 두시면은 유익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꽁꽁 싸매지 마시고 위에만 덮기만 위쪽에서 우리가 처마식으로 지붕식으로 비만 안 맞게끔만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아기 쪽 이쪽 엔진과 연결된 부분이 수증기나 이게 습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꽁꽁 싸매다 보면은 안에서 우리가 한증망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아가지고 대대로 고장 나는 경우가 많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가빠 정도만 씌운다든가 혹은 위에다가 합판 같은 걸 얹어서 햇빛만 안 받을 수 있게끔만 보관해 주시면 가장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다가 이용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